엇박 리듬 잘 치는 법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엇박 리듬이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뭐라고 하나, 쉐이크 리듬이라고 하나? 예, 쉐이크 리듬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만 연습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 두개 따로따로인데, 1번, 2번. 자, 따다닷, 따따다, 따다닷, 따따다. 손 모양은 이렇게. 이걸 잘 보시면은, 자, 손 모양이 이렇게 되죠? 손 모양이 안 보이시겠네. 스네어에서 이걸 연습을 해요. 오른손을 하이햇으로 옮깁니다. 자, 방금 전에 한게 1번이었고, 2번 보시면 알 아래 보이시죠? 똑같이 스네어에서 연습을 해요. 하이햇으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엇박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것만 연습하셔도 웬만한 엇박은 다 응용법은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드럼 연주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많이들 물어보세요. 콤비네이션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손발 콤비네이션. 자, 손발 콤비네이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콤비네이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콤비네이션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쉬운 거부터. 자, 여러분 많이 아시는 RLKK가 있죠. 예, 이거는 따따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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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쿵쿵. 근데 이거를 멋있게 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우와 저게 뭐지 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따따쿵쿵으로 치면은 잘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따따따쿵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예, 따따따 쿵쿵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8분음표 8개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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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자, 8개가 있어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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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따, 따. 따 이렇게 떨어지겠죠?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치는 거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박자를 자기가 잘 세야 돼. 이렇게 기본 리듬을 치다가 사연음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 아레랄키키 아레랄키키 아레랄키 땅콩. 어, 말하면서 하게 됐는데네. 땅콩. 이거를 스네어 말고 탐으로 옮겨서 해볼게요. 탐으로. 원, 투, 쓰리, 포. 자, 이게 사연음입니다. 아레랄 키키. 아레랄 키키. 자, 6연음. 똑같이 아레랄 키키로. 자, 6연음이에요. 원, 투, 쓰리, 포. 6연음이었어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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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가면서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피린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콤비네이션 피린인데 이것만 해도 뭐야 이거? 이것만 해도 웬만한 멋있는 거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멋있는 거 쉬우면서 멋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정확하게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정확하게 치세요. 자 봐봐, 진짜 쉬운 건데 따다궁이 제일 쉽고 멋있어요. 쉽고 멋있는 걸 알려달라고 하면은 제일 쉬운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아시겠죠? 악보 없이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두 번 받는 거 이렇게 밟으세요. 자, 소리 내드릴게요. 입으로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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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들면서 밟고 내리면서 밟는 거예요.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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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하면 꿍꿍! 꿍꿍! 들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꿍꿍! 이제 이거를 타이밍을 맞춰서 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거 두 번 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꿍꿍! 꿍꿍! 보세요. 여기서 이거 페달 밟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보시면은